가난한 나무꾼 집에 틀틀과 미틀이라는 남매가 있었어요. 틀틀과 미틀네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크리스마스 음식과 선물도 없었어요. 게다가 엄마와 아빠는 일이 바빠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혹시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니? 손녀가 병이 나서 파랑새를 찾는구나. 저희 집에 맷비둘기가 있기는 하지만 파랗지는 않아요. 틸틸이 맷비둘기가 든 새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들아, 내 손녀를 위해 파랑새를 구해다 주지 않겠니? 네, 구해다 드리겠어요. 그런데 파랑새를 어디에 가서 찾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마법의 모자를 틸틸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모자를 쓰고 모자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려보렴.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리자 일곱 가지 빛이 퍼져 나왔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빛 속에서 빵의 요정과 우유의 요정, 설탕의 요정이 나타나서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멋있게 차려입은 개와 고양이도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빛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자, 모두 힘을 합쳐 파랑새를 찾아와 다오. 할머니께서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고 나서자 집 앞에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여 있었어요. 틀틀과 미틀은 빛의 요정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을 다 오르자 추억의 나라가 나왔어요. 추억의 나라에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틸틸과 미틸을 꼭 껴안아 주셨어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는 언제나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단다.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만날 수 있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물로 파랑새를 주셨어요. 틀틀과 미틀이 새장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 파랑새는 검정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밤의 궁전에 가서 파랑새를 찾아보자. 빛의 요정은 틀틀과 미틀을 데리고 밤의 궁전으로 떠났어요. 나쁜 마음을 먹은 고양이는 재빨리 밤의 여왕에게 빛의 요정이 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밤의 여왕은 화를 냈어요. 뭐? 빛의 요정이 온다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틀틀과 미틀이 빛의 요정과 함께 밤의 궁전에 찾아왔어요. 여왕님, 우리는 파랑새를 찾고 있어요. 여왕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고 빨리 돌아가. 나는 빛이 싫어. 밤의 요정을 피해 도망간 곳은 궁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이었어요. 그곳은 꾸무이 방이었어요. 꾸무이 방에는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있고 파랑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틀틀과 미틀은 파랑새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파랑새는 새장에 넣자마자 죽어버리는 것이었어요. 크게 실망한 틀틀과 미틀은 빛의 요정이 가리키는 큰 숲으로 향해 갔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또다시 앞질러 가서 이번에는 나무의 왕을 만났어요. 임금님, 큰일 났어요. 나무꾼의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무꾼의 아이들이 온다고? 그때 틀틀과 미틀이 나무의 왕을 찾아왔어요. 혹시 이곳에서 파랑새를 보셨나요? 틀틀이 공손하게 물었지만 나무의 왕은 너희들에게는 파랑새를 내줄 수 없어! 하며 커다란 몸을 흔들며 쫓아왔어요. 틀틀과 미틀, 빛의 요정, 개는 허겁지겁 도망을 쳤지요.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파랑새는 나무의 왕이 몸을 움직이자 놀라서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겨우 도망친 틀틀과 미틀은 이번에는 빛의 요정이 이끄는 행복의 성으로 다시 가봤어요.
행복의 성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맛있는 음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이 방은 사치의 방이었어요. 모두 모두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 음식을 입에 대면 모든 것을 잊고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틀틀과 미틀은 먹고 싶은 것을 꾹 참았어요. 그러고 밖으로 나와 보니 행복의 마당에 다다랐어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던 천사가 틀틀과 미틀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틀틀, 미틀! 아니, 어떻게 우리 이름을 알고 있지? 틀틀과 미틀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당신들이 집에 있거든요. 행복의 마당에서 평소와 너무나 다른 아름다운 어머니도 만났지요. 엄마, 평소 엄마 모습하고 달라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엄마는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빛의 요정이 이끄는 대로 미래의 성으로 틸틸과 미틸은 가보았어요. 미래의 성에서는 찬란한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미래의 성 안에는 너무나 많은 아기들이 있었어요. 이 아기들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모두들 어느 집으로 갈 것인지 정해져 있고 크면 무엇이 될지도 이미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때 시간의 할아버지가 배의 출발을 알리는 종을 울렸어요. 자, 이제 우리도 돌아가요. 빛의 요정의 손에는 어느새 파랑새가 들려서 있었어요. 틀틀과 미틀은 너무 기뻐서 파랑새를 새장 안에 넣었어요. 틀틀과 미틀이 발을 떼자 두 사람은 아래로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으악, 살려줘! 그리고 파랑새는 빨강색으로 변해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얘들아, 아침이다. 어서 일어나렴. 틀틀과 미틀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그동안의 일은 모두 꿈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미틀이 소리쳤어요. 오빠, 저것 좀 봐. 맷비둘기가 파랑새로 변했어. 틀틀과 미틀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드디어 파랑새를 찾았다. 파랑새는 바로 우리 집에 있었던 거야. 야호! 그때 마침 옆집 할머니가 오셨어요. 아이고, 너희들이 파랑새를 드디어 찾았구나. 할머니, 파랑새를 찾아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파랑새는 저희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녀는 파랑새를 보더니 병이 말끔히 나았어요. 틀틀, 미틀, 정말 고맙다. 너희 덕분에 손녀의 병이 나았구나. 틀틀과 미틀은 파랑새를 놓아주기로 했어요. 파랑새는 하늘 높이 날아가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파랑새는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의 파랑새를 찾아보세요.